엄마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속도 막 울렁거리고.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왜 집안에 자꾸 상문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상문이 조금 진작에 난 상문도 있지만 앞으로 날 상문도 보이고 그 상문의 기운으로 때문에 엄마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어야 되는 만큼 되게 기운이 안 좋은데? 그럼 엄마 여기 답답해. 지금 뭐내 인생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끔 느껴지고요. 내가 내 몸이 원래도 엄마가 몸이 골골이 백년이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엄마 어디 다친 적 있어? 요 근래에? 자꾸 낙상수가 보여. 얘기를 해주세요. 며칠 전에 계단에서 며칠 전에? 네. 그래서 지금 뼈 마디마디가 다 어그러지고 막 쑤시고 머리 골머리도 아프다라고 그래 지금. 머리는 꿰맸어. 머리 이상한 것 같은데 머리 안에 꿰맸어. 근데 나는 지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. 그러니까 엄마가 꿰매고 치료를 받긴 하셨어도 지금 그게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관절도 굳어져 보이고 나는 근육도 뭔가 굳어져 보이고 지금 그래요. 한쪽이 무슨 내가 어디 뭐 뇌출혈 당해서 이렇게 굳어진 것처럼 순간에 내 몸이 지금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는다라고 그러시고 엄마 원래 이동수 있으셨었죠. 이동수 생각하고 계셨었지. 다치기 전에. 근데 그게 이동수를 결정을 해야 될 찰나에 엄마가 갑자기 내가 사고 수가 있었던 거야. 낙상수. 계단에서 올라오셨다고? 떼굴떼굴?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스톱. 모든 게 지금 다 스톱. 왜? 우리 집은 엄마가 누구 믿을 분이 없어.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일어섰어야 됐고, 내가 내 식구들을 챙겼었어야 됐고, 내 서러움에 내가 눈물을 삼킬지언정, 여보, 나 힘들어. 뭐, 여기 아들이에요? 아들아, 엄마 힘들어. 좀 우리 잘 살자.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해요. 그리고 아저씨도 성실하지는 않지는 않아. 근데 왜 자기 실속도 못 채리고,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고, 밖에 나가면 호인이라고는 소리는 들어. 근데 왜 집에서는 왜 그러지를 못해? 엄마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가 없어. 잘 하긴 하는데. 근데 엄마한테는 외로워요. 잘 하기는 하나. 그래,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감사해. 근데, 막, 살갑지도 못하고, 그렇다고 나를 다독여주기를 하나,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하나.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가슴속에 나 외로워. 서글프네.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?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계셨다라고 해요. 어쨌든 지금 제가 엄마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. 근데 엄마, 이제 앞으로 이거 조금 더 회복하시고 나면은 다시 움직이실 거예요? 아니, 지금 당뇨도 당하는데. 그쵸. 이거 회복기간 최소는 나는 정상화 되려면 조금 해는 두 번은 넘기셔야 될것 같은데. 이렇게 좀딴 데도 문제가 있어.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. 그래서 온 거거든요. 아, 그리고 몸이 내가 느껴지기에는 뭐 한쪽에 뭐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뭐 뭉쳐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뭘까요? 엄마 뭐 들으신 거 있어? 병원에 가셔서? 응? 뭐 위장, 대장 그쪽으로 자꾸 비쳐지면서 왜 한쪽이 자꾸 이렇게 뭉쳐 보여? 그쪽은 건강검진 안 받아보셨어? 받아봤는데 그쪽 괜찮다는데. 다 괜찮으세요?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보기 당연히 안 보이죠. 근데 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엄마가 몸 한쪽이 굳어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그쪽으로도 조금은 내가 아프다. 조금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그냥 들으 그 생각이 아니라 말을 들으실 것 같아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안에 3, 4년 전, 5년 전 상간에 곡소리가 한번 나셨어야 돼.
근데 그때 이후로 내 몸이 자꾸 뭐가 무너지고 자꾸 내 몸이 처지고 그랬대.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상문이 누구 상문이었어? 동생이요. 엄마 여동생? 남동생? 네. 아이고. 그 분 이후에 상문으로 인해서 엄마도 자꾸 내 몸이 아프고 다치고 식구들이 하나같이 피죽을 다 못 쓰고 계시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분 어떻게 하셨어, 엄마? 나는 왜 엄마네 자꾸 산도 보이고 막 뭐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어. 산이라니요? 그러니까 뭐 산을 표현을 하자면 뭐 묘지가 될 수도 있고. 그건 가정용에 대해서. 그쪽에 대한 산을 보자면 무당이 그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이니까 얘기를 드렸겠죠. 그게 이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않았어도 우리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그냥 고사님 모셨어야 그게 산탈이 날 수 있을까요? 묘탈이 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잖아? 날 수 있어요. 응? 날 수 있고. 그리고 합장했다고 하셨죠? 네. 가족 묘에다가. 네. 그러면은 있던 거에다가 파서 넣은 거야? 아니, 요즘에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. 납골당처럼. 땅땅 다 해서 이제 땅골당 다 걔한테 모신 거죠. 근데 나는 그것도 나는 편치가 않아 보여. 그러니까 그 산탈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상문으로 인해서 엄마 더 내 몸이 아파라. 어? 우리 집안이 더 우환히 껴라.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형국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동생의 한이라면 한이고 원이라면 원이고 또 집안의 상문이라면 상문이에요. 그게 벗겨지질 않아서 집안의 우환으로 비춰진 거고 엄마 또 한 번 낙상수 있으셔. 조심하셔야 돼. 네. 응? 그리고 그분이 사고수로 가셨어? 급살로? 그럼 지병? 나한테 이렇게 혼으로 확 치고 들어오진 않아서 그래. 동생은 사고 치료받다가 집에 아침에 끊었어. 자살했어. 그러니까 급살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고 로 인해서 치료를 받다가 그거는 괜찮았어요. 한 5년 치료받다가 괜찮았었는데 엄마 다친 피가 커져. 근데 엄마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수도 별로 없고 조금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막 그랬어? 아프고 났어요. 예. 아, 왜냐면 내가 있잖아 혼이 확 치고 들어오진 않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겉도는 느낌 있죠? 서먹서먹하고 막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성격을 나한테 자꾸 비춰주시는 것 같거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추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분의 한이 너무 커. 점사 처음 보시는 건 아니시죠? 네. 그쵸?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네. 동생분 얘기. 네. 근데 아무것도 엄마가 해결 본 건 없으셔? 그 이후로 듣기만 하시고? 아니요 동생 아 머리가 막 전도제 했었거든요. 너무 아파 했는데 또 얘기하시더 전도제 원래 세 번 정도 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. 근데 한 번 했었고 그거를 잘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일을 해보면요 한 번 해드려도 본인이 그걸로 이게 해소가 되지를 못하고 원하시는 조상들도 있고 그만큼 너무 군웅지기가 세거나 상문지기가 너무 세면은 한 번으로 다 벗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엄마가 이렇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다치고 아프고 이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이 불편해졌고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게 됐고 하는 원인을 찾다 보니 상문이 보여서 그 상문으로 인해서 엄마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엄마 또한 내 동생처럼 약간 후유 장애라면 장애고 약간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가게끔 비춰요.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엄마가 나을 것 같은 네. 그리고 한 번으로 한 게 아니라 또 한 번에 사고수 낙상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엄마 이번에는 차 자전거 바퀴 달린 거 조심하시래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해 어쨌든 나가는 삼재 네. 그냥 삼재로 내가 삼재 때문에 내가 액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거야.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뭐 없어 물어보고 싶으신 거? 지금 엄마는 좀 건강 어떠신가 했어요. 아 엄마 네. 그리고 내가 아까 맞아 이걸 까먹었어. 앞으로 날 상문도 보인다라고 했지 엄마. 네. 근데
내 어머니의 지금 기운을 보자면 엄마도 지금 기력이 많이 없으시고 엄마가 원래 불안증이 좀 있으셨어요? 그러면 그 아드님 가시고 나서 많이 불안증이 생기셨나? 나 지금 엄마 느끼는데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. 불안해. 평생 그러고 나서 또 엄마가 마음을 못 잡고 1년 계신...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. 그리고 집안에서 집안에서 계속 또... 목소리 나셨네. 네, 그리고 또 할머니 들어가시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 그러고 나서 엄마가 조금 불안해하긴 했는데 엄마가 체력적으로는 원체 건강하신 분이에요. 그랬고 근데 엄마 느끼시잖아요? 온몸에 근육이 다 바들바들 떨리고 그냥 나까지 그렇게 보이면 여기 남아있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너무 같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엄마가 내색을 잘 못하시고 엄마가 말이 많으신 편이 아니야. 그냥 뭔 걱정거리가 있어도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이렇게 뭐 꾹 누르시고 이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엄마가 불안장애 이런 증상들 많이 안 보였을 수도 있으나 지금 되게 무서워요. 엄마가 내 스스로가 내 몸이 좀 기력이 딸리고 처지고 하면 혹시 혹시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. 내 딸한테 남아있는 딸한테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그 무서움증도 같이 있어. 내 아픈 딸이 내가 나까지 짐이 되진 않을까. 그게 너무나도 큰 불안증이 있단 말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만약에 엄마가 지금 몸통에 그럼 엄마 불안증이 있어서 만약에 하면 엄마도 자살 같은 걸 한다 그런가?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많이 다독여 주셔야 돼요.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조금 있으셔. 그렇긴 하신데. 네. 내가 살아 뭐해? 아휴, 내가 살아 뭐해? 왜? 그나마도 의지하고 했던 미워도 내 식구였고, 어?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했대. 근데 그 사람이 없어졌잖아. 대상자가 없어졌고, 그냥 나 혼자 떡하니 있는 것 같아. 내 딸이 잘 먹고 잘 살고, 어? 멀쩡하기라도 하면, 의지하면 되는데, 그게 전혀 아닌 걸로 보이니까, 내가 짐인가?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언니도, 생각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따님분이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나 봐. 아니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. 그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지금 마음이. 응? 그 상문을 끼고 엄마 어떻게 살래. 줄초상이야 줄초상. 근데 그 첫 번째 원인 시초가 된 거는 이제 남동생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너무나도 큰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무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깝깝깝깝하게 이렇게 막혀있는 기운을 보면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 한들 그 기운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거든.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고 풍파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무당들이 그걸 푸세요. 엄마 풀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해드릴 수밖에 없으셔. 응? 사실 제가 전화 전화를 얼마 전에 한번 봤었거든요. 아니 얘기 말고 일단 이거 끊을까?